저 구정전 바깥에 함대라고 또 요 일대 전체가 다 동공지역입니다. 동공지역. 자, 일본 사람들은 1910년 나라를 뺏고 나서 경복궁을 파괴할 때 가장 먼저 잘라낸 게 동공지역이에요. 이 동궁지역의 건물을 뜯어다가 일본인 별장, 요정, 뭐 개인, 뭐 사찰 이렇게 다 팔아먹었어요. 조선의 대를 참 나빠요. 자, 저 뒤에 보신 문이 하나 있죠. 저 뒤에 문이 경복궁의 동쪽 문이에요. 이름이 뭐죠? 건춘문. 동쪽은 봄이니까. 그럼 서쪽 문의 이름 볼까요? 가을 추자가 있겠죠. 영추문. 가을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저 문을 통해서 주로 누가 들어오겠어요? 경궁과 관련된 관리들 식구들이 오겠죠. 가까이 다니 이렇게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편하게. 자, 그래서 그 앞에 사이에 이 소나무 중에 은행나무 한 그루 보이세요? 그렇죠. 시형이 한 35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뒤로 이렇게 이제 뜨거우니까 안으로 들어오시고 보셨으면. 자, 은행나무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래 살아남은 동식물 뽑으면 바퀴벌레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행이죠. 자, 은행나무는 폐경기가 없어요. 암수만 만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횡단, 은행나무 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모든 공부하는 공간, 서원, 향교, 성균관 모든 데다 몰리죠? 은행나무를 심죠. 만약에 가서 없으면 말라 죽을 거 누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서 봤더니 진짜 공자님이 가르치신 곳은 살구나무였더라고요. 살구나무 행자에 써서. 근데 은행도 어차피 은빛살구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은행으로 받아들였고, 그쵸. 그럴 때 은행나무 뭐냐면 이쪽에 학자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태자가 상 나와서 밖에 뭘 보겠어요? 은행나무. 아이, 그거 공부해야지. 상징으로 딱 던져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 밑에는 벌레가 꼬이지 않아요. 그래서 궁궐에 제사 지낼 때, 생물들 검사할 때 다 은행나무 밑에서. 이쪽에 스크린이 쳐지는 거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은행나무 밑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진코민 성분이 있다. 옛날에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 이제 와서 진코민 하는 거지만. 자, 이런 어떤 그런 의미의 공간을 상징적으로 심어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자가 되는 순간 자기의 공격방 자기 공간이 생겨요. 규모만 작을 뿐, 인구하고 똑같아요. 구조는 규모만 작을 뿐. 그래서 이쪽은 세자의 공격방을 들어가는 쪽이에요. 자, 보세요. 들어가는 분의 제목을 보면 이쪽으로 있어요. 이극군. 자, 임금은 뭐죠? 1급, 태극. 세자는 뭐죠? 넘버 2. 2급. 세자 전형 출입문. 아시겠죠? 2급문. 문도 두 짝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임금의 문은 항상 생겼죠.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사에는 분명히 자리에 맞는, 그쵸? 그 경계를 딱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자는 요 문을 통해 들어가서 저기 있는 문 하나를 지나서 문 하나 더, 문 세 개를 지나서 자기 공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문이 하나 보여요. 이 왼쪽에 보이는 문의 이름은 뭐냐면 구현문. 현명한 스승을 구합니다. 스승님은 뱅뱅 돌아오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무섭죠? 대단하죠? 옛날에 보니까 군사부일체잖아요. 응? 스승과 임금과 아버지 딱 같잖아요. 정말 존경하는 모습이죠. 자, 임금이들은 누구에게나 하대를 해요. 그런데 삼정승과 세자 시절의 스승들한테는 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존칭을 해요. 자, 오늘날 선생님들 그렇게 존경받고 계신가요? 누구 때문에 이랬을까?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자 전용 출입문 들어오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럼 두 번째 문의 이름은 뭐냐면, 이모문이에요. 이모. 이모 아시죠? 엄마 누구죠? 이모 아니고 이모는 뭐냐면 선비왕이 내리신 점을 본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임금이 될 세자는 앞에 임금도 다 연구해서 좋은 점을 다 받아들이고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장 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요. 조선시대 가장 나쁜 욕은 뭐냐면 이지 애비만도 못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시면 안 되죠.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버지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알까요? 직업 정도는 아버지의 삶을 잘 보면
할아버지 이름이라도 알까요? 할아버지 살면 더더욱 모를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임금을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이제 일곱 번째 임금이 됐을 때 몇 명만 공부하면 돼요? 여섯 명만 공부하면 돼요. 20몇 번도 있죠. 어쨌든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저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 누가 만들어주냐? 바로 세종 때 만들어주죠. 그 전에는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었죠. 나라 막 만들고 오순하려면 세우기 바빴잖아요. 이제 세종 때 비로소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세자교육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시고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그렇게 출발입니다. 아버지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들어오시죠.